오늘 오후 미군 병사 한 명이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견학을 하다가 갑자기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유엔사는 현재 북한이 이 병사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 남북 공동경비구역 JSA에 외국인 관광객 여러 명이 안보 견학을 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4시까지 1시간 반 코스의 견학인데 오후 3시 27분쯤 관광객 중한 명이 이상 행동을 했습니다. JSA 내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 북한군 구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JSA의 한미 장병들이 저지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월북한 것으로 북한군도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월북 관광객은 미군 소속 병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는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강화도 연미정을 통해 우리 민간인 한 명이 월북한 적은 있지만 외국인, 특히 미군의 월북은 이례적입니다. 우리 군은 혹시 모를 도발과 우발적 충돌에 대비해 대북 경계태세와 화력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더 많은 뉴스를 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열심히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